상모 판마 폐쇄 부전증 환자 판막을 뭘로 넣는 게 좋을지 다시 얘기해봤습니다. 제가 처음 생각했던 대로 하려고요. 기계 판막으로? 네. 그럼 그렇게 해. 궁금하지 않으세요? 왜 교수님 조언대로 하지 않는지. 자네도 의사야. 환자를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했겠지. 그 선택에 후회만 남지 않게 해. 교수님은 후회하신 적 있으세요? 윤 선생을 처음 본 게 고등학생 때였지. 그날 내가 한 선택을 미치도록 후회해. 그런 자넨 나 같은 후회하길 바래. 그럼 1년 전 저 살리신 건 뭐였죠? 이렇게 후회하시는데. 박 선생님은 환자를 살리기 위한 간절함으로 그 수술을 한다고 했습니다. 교수님은 뭐였나요? 나도 마찬가지야. 박 선생 어머니보다 더 급한 자네를 살리고 싶었던 간절함. 내겐 윤 선생이 마지막일 거야.